재판부가 말한 단 한 번의 반성, 이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어제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울려 퍼진 말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도 오히려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화살을 돌리는 집권단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재판부가 말한 단 한 번의 반성, 이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수많은 이들의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지만 그들에게 반성과 사죄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초래시킨 누군가의 탓을 찾아내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다시 진영 논리 안에 갇히는 일이 허다했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취임사가 무척이나 궁색해 보입니다. 백신 확보 실패의 솔직한 사과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백신 확보 실패는 관료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안전성 등의 이유를 들며 당, 정, 청이 나서 백신 선확보 실패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여론을 호도하기 바빠 보입니다. 후보 자격 미달 변창훈 교수를 향한 국민 여론은 부적격이 적격의 배수가 넘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발맞춰 임명한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며 세상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힌 인사의 단면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구 차관은 뭐가 문제냐는 듯 그 자리를 떳떳이 지키고 있고 변창훈 후보자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지 뻔뻔하게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인사참사를 낸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줄 모른 채 악수를 거듭하며 국민 불쾌지수를 높이는 여권의 행태를 보고 나니 이쯤 되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정권의 오만함이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넉넉히 짐작하고 남을 듯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정경심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선고를 집권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